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많이 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비트코인 전고점 가까이 왔을 때부터 방송 횟수를 줄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의 방송을 많이 기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4월 달부터는 지금 같은 방식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4월 달에 이제 복귀하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좀 XRP 레저에서 거래를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한 텔레그램 봇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텔레그램 봇, 제가 봇이라고 좀 이야기 드려가지고 어떤 거래를 자동으로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XRP 레저 토큰들을 쉽고 빠르게 매수매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텔레그램 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텔레그램으로 XRP 레저 토큰들을 매수매도 거래를 쉽게 할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건데, 제가 솔라나 기반으로 이런 봇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인복지사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이걸 사용해 봤어가지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XRP 레저에서 이런 봇이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댓글 고정란 그리고 영상 자세히 보기란 안에 넣을 것이니까요. 그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소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 XRP 레저 지갑 주소에 10개 XRP를 보내면 지갑이 활성화가 돼서 지갑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싫다, 썸 월렛, 자만 월렛 이것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갑을 임폴트를 해가지고 이 지갑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XRP 10개 보내가지고요, 새로운 지갑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봤는데, 요 텔레그램 방에서 거래를 해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편리한지, 뭐가 편리한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 봇을 활용하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XRP 레저 토큰 거래도 텔레그램 봇으로 쉽게 하시기 바래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이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겠지만 잘 활용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좀 듣고 보시면은 좀더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봇의 이름은 바로 퍼스트 레저라고 합니다. XRP 레저 위에서 가장 빠른 빠르게 트레이드를 할수 있는 이런 봇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XRP 레저 토큰을 매수할 때 얼마나 불편했었는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썸월렛, 자만 월렛을 활용을 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바로 그 XRP 레저 서비스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솔로제닉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set trust line 해가지고 여기에서 트러스트 라인을 컨펌 눌러서 썸월렛과 연결을 시켜야지만 연결이 되어지고 트러스트 라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토큰 거래가 가능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토큰을 매수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서비스였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굉장히 쉽게 편리하게 텔레그램 봇으로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이렇게 주소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텔레그램 방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소 하나가 보여지게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XRP 10개를 보내면은 지갑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지갑 10개 보내고 그다음에 리절브 2개씩 아이템 하나, 이게 나오죠? 그래서 트러스트 라인이 두 개씩 묶여지게 되잖아요. 요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개 이상을 보내야 이제 지갑이 활성화가 되고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요거 지갑에 코인을 XRP 10개를 넣으시면은 활성화가 되고요. 난 이거 싫다, 그러면은 이렇게 월렛, 요 월렛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에이트 XRP 월렛, 요거 말고 다른 거 만들래?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크리에이트 XRP 월렛 눌러가지고 이렇게 RAM이라고 하는 이 월렛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활성화를 시켜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크리에이트 만들지 않더라도요, 바로 아까 보셨던 이 주소로 XRP를 보내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토탈 XRP 밸런스가 나오고 가능한 밸런스 나오죠? 그래서 10개, 그다음에 트러스 라인까지 다뺀 거,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게 9개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거 새로 만드는 거 말고 썸 월렛을 활용하고 싶다, 자만 월렛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임포트 XRP 레저 월렛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그 월렛에 시드를 넣어주가지고
다시 지갑을 연결시키면은 썸월렛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크리에이트 만들어서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보면서 제가 만들게 된 거죠. 이것도 여러 가지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셋 월렛 눌러가지고 이것을 기본적인 베이스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름도 바꿔놓고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게 클로즈 눌러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스타트 누르면 됩니다. 슬러시 스타트 이렇게 누르면 바로 나오거든요. 슬러시 스타트 누르면은 다시 처음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 지갑 주소가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서 액티비티 된 월렛 보여지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트러스 라인을 예전에는 XRP 레저 서비스에서 트러스 라인을 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아주 더 편하게 바로 XRP 레저 .to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만약에 코룸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코룸을 누릅니다. 여기가 코인게코나 코인마켓캡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XRP 레저에서. 여기서 이제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토큰 이슈어가 보이죠? 아니면은 여기서도 토큰 이슈어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봅니다. 복사를 눌러가지고 텔레그램 봇에서 여기서 그냥 복사 누릅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붙여 넣으면은 이렇게 바로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슈어가 나오고 토큰 티커 나오고 이름 나오고 그래서 코어라는 게 나오죠. 여기에서 XRP 50개, 10개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개수를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이 X로 누릅니다. 그러면 얼마나 XRP를 수합할 거냐 나오는데 전 여기서 1, 1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XRP 나오죠. 바이 3개, 3.9개 코어를 매수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뷰온 XRP 스캔 뜨면은 바로 매수 나오죠? 매수했다라는 것이 수합이 됐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트러스 라인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이슈어, XRP 레저 이슈어 이것만 복사해서 바로 넣기만 하면은 트러스 라인 설정할 필요도 없이 바로 매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시 스타트 누릅니다. 무조건 슬러시 스타트로 눌러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포지션 눌러요. 포지션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내가 이 코어를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누릅니다. 그냥 2번을 눌러요. 그리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얼마나 매도할 거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 매도를 해도 되고요. 그쵸? 50, 75%, 50%, 25% 이렇게 매도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셀 X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를 매도하고 싶냐라고 하면 나옵니다. 전10% 매도하고 싶어. 이렇게 10% 딱 누르면은 바로 매도가 되는 겁니다. 매수매도 되게 쉽죠? 이 트러스 라인도 할 필요 없이 바로 요거 토큰 이슈어만 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스타트를 눌러 무조건 스타트 누르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눌러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XRP를 다른 쪽으로 출금을 하고 싶다라고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월렛을 누릅니다. 월렛을 눌러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XRP가 나옵니다. withdraw all 모든 XRP를 뺄 거냐 뭐 이렇게 나와죠. 그러면은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면은 나옵니다. XRP를 몇개 출금을 할 거냐? 하나 하고 싶어. 그러면 1번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Destination Address XRP 지갑 주소를 넣어라. 그럼 여기서 지갑 주소를 넣으면은 출금이 바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썸월렛으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했던 거를 텔레그램 봇으로 그냥 넣어서 바로 넣으면 되잖아요. 이런 거 복사해서 스타트 누릅니다.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다시 한번 더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뜰 거죠?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큰 정보가 뜨면서 매수한 창이 바로 뜹니다. 이걸 이용해서 토큰 수합을 아주 쉽고 빠르게 XRP 레저 토큰 들을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XRP 레저의 발전이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XRP 가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불장되면 뒤늦게라도 올라가니까 그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이제 XRP 레저 토큰도 손쉽게 텔레그램 봇으로서 거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